경북도와 문화재청이 28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최근 일본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나온 경북 관련 유물 두 점이 환수되면서 환수 문화재 묘지 두 점에 대한 기증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증기탁식은 환수된 묘지 두 점의 정확한 반출 시점을 알 수 없었으나 기증자 김광원 대표가 일본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단에 통해 기증 의사를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는 원소유자인 의성 김씨 문중과 경주시 문중의 기증 의사를 표명하고 문중은 환수된 유물의 학술 연구 및 보존을 위해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의 기탁 의사를 밝히며 이번 행사가 성사됐습니다. 묘지는 고인의 생애와 성품, 가족관계 등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함께 묻은 돌이나 도판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시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돌아온 백자청와 김경훈 묘지는 영조 2년 진사지에 1등으로 합격한 김경훈의 묘지로 1755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묘지는 5장 구성이 완전하게 남아있으며 백토로 만든 판 위에 청화 알료를 이용해 해서체로 정갈하게 작성되었으며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이 분명한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백자 철화 이성립 묘지는 조선시대 무관으로 활동했던 이성립의 묘지로 장지는 평안도 철산에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변방지역 무관들의 혼맥과 장례문화 등 생활사를 살피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수 성과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공감하며 이러한 결실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